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학생아나운서 황산입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설 명절 연휴가 지났습니다. 겨울방학도 끝이 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봄방학을 맞이했는데요. 분주한 만큼 시간도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2월 중순인데요. 그동안 대전교육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짧은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월 1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지초등학교가 2월 12일 문지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제68회 졸업기념 희망 나눔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하고 의미있는 졸업식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기부물품 수집부터 가격 책정, 행사장 준비, 판매, 행사장 정리까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의 수입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케냐 이시울로 지역의 파쿠룩 초등학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찜통 냉골 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예산에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9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등 총 22개 교 597실 규모의 교실에 설치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적절한 냉난방기 유지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학기 중에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교실인데요.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교실 환경이 개선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교육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평생학습관이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비 초등학부모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초등 1학년의 사생활 저자인 김진아 교사를 초빙,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미래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노벨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2019 노벨 영재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 노벨 영재 교육은 즐기며 체험하고 탐구하라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 융합적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카이스트 글로벌 영재 교육원 학급 증설과 교육비 전액 지원, 동부지역 공동영재학급 신설, 노벨과학동아리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여러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단한 마음가짐이겠죠? 대전교육가족들 모두 서로를 향한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로 희망찬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뉴스. 다음에는 더욱 즐거운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